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 강의를 클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먼저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공인중개사 이승주라고 합니다.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지금 개업 3년 반 정도 되어가고 있는 초보라면 초보 공인중개사인데요.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취업도 어려웠고 바로 개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러면서 누구의 도움도 받기가 힘들었고 혼자 개업하면서 지금 매출을 끌어올리는 과정까지 그리고 부가적인 수입들을 창출하는 그런 방법들까지 다 나 홀로 메모하고 기록하면서 좌충우돌 깨져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그 메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개업 전 그리고 개업하면서 그리고 개업하고 나서의 모든 과정들을 함께 나누면서 겸업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같이 하면서 중개업으로 관련된 소득 외에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 외에 추가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죠. 수동적 소득 뿐만 아니라 기타 자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소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개업 외에도 공인중개사로서 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직접 찾아보면서 그리고 깨져가면서 부딪혀보면서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개업을 하기 전에 잘 아는 분들이 있어도 레드오션이자 경쟁률이 치열한 이쪽에서 자세히 여러분들께 하나부터 열까지 A부터 Z까지 다 알려주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 강의를 통해서 초보 공인중개사분들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이 제 강의와 함께 일취월장 하시면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방법이나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. 제 강의는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시려는 분들 그리고 중개업, 중개실무에 관련해서 조금 현업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, 좀 낱낱이 이것저것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제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.